기다려야 되나? 앉아서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지.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와서. 아, 오늘 어떻게 와이프분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촬영 때문에. 네, 멤버들이랑 이렇게 온 거고. 와, 형 미쳤어요. 미쳤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치? 네. 그러니까 조개구이도 팔고, 저기 보면은 뭐 국수, 장칼국수랑. 아, 장칼국수 맛있게. 뭐 라면 해? 라면 팔고. 아, 라면 먹어야 돼. 라면 형 먹어야 돼. 어제부터 참았어. 라면은 시켜야 되겠지. 장칼국수는 안 먹어도 돼요? 장칼국수 먹고 싶어? 맛을 보고 싶어.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저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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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현이가 자주 온대. 아, 그래요? 보살이. 아, 그래요? 보현이 형 보내줘야겠다. 되게 좋아할 거야. 오징어 순대 두 개랑. 두 개. 라면 두 개랑. 장칼국수 한 개요. 양이 그 정도면 괜찮나요? 네 분 드세요? 네네.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아. 그리고 모자르시면 더 추가하세요. 네네네. 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시킬까? 아. 간장 계란. 이거 형 먹어야 될 것 같아. 하나만 먹어. 하나만 주시죠. 이만큼 나오나? 그것도 하나 주시겠어요? 오징어 순대를 제가 먹어봤나 잘 모르겠어요. 네. 오징어 안에다가 뭐 속을 막 이렇게 넣어, 잡 뭐 이런 걸 넣어서 잘라서. 약간 전처럼 하는데. 누룽지. 튀겨버려. 처음 아, 봤어. 여긴 달라요 또. 완전 달라. 진짜 원래 촬영은 제작진들이 어디 섭외해놓고 막 이렇잖아. 또 여기는 지금 기방형이 숙소 예약하면 그냥 잡고. 근데 전화해서 대관도 물어보잖아. 맞네, 갈비집도 어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원래도 기방형이랑 다니면 진짜 편해요. 맞아, 맞아. 내가 안 되는 거는 알고. 좀 얘가 다 해주고. 경수는 이제 자기 모르는 데 가면 검색이랑 이런 거 뭐 다 해가지고 얘는 검색 빠르고 미슐랭 뭐 지금 롤이 확실하게 두 분은 보이는데 두 분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리액션 그럼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서운하네. 너는 여기 왜 있냐? 약간 이런 둘 다 완전 예스맨인데 느낌이 달라. 우민아 여기 갈 건데 괜찮아? 어 형 좋아요 좋아요. 우민 이거고 광순우 와 진짜 좋은데 형? 이렇게 딱 둘 다 예스맨. 어렸을 때 이후로 노한 적 없어. 오케이만 하고. 어렸을 때 엄마가 은행 먹으러 막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노한 거 말고. 거절 절대 못하죠. 진짜 거절. 광순우 진짜 거절 진짜 거절. 저는 술 마실 때는 하루에 약속을 세 개를 잡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는 얘기를 못 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술 마시다가 저기 갔다 다시 오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또 가서 거기서 또 술 마셔요. 거절 못해서. 그리고 세 군데에서 욕을 먹어요. 세 군데 다 욕 먹어요. 이중 약속 잡는다 그러고 왜 늦게 뭐, 오냐 왜 늦게 오냐 그러고 그럼 여기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저기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얘는 이게 다 좋아서 거절 못하고 내 나름 배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결국 미안한 일만 생긴. 그래서 그때 우빈이랑 통화하면서 이 얘기 되게 우빈이가 많이 해줬어. 이제 연습이더라.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전화 끊기 전에 형 이따 저녁에 오라고. 아 근데 나 영화를 못 보는데 뒤풀이만 가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아 형 그래도 오셔야죠. 알았어 갈게. 그리고 왔다 왔다. 야 왔다. 속초 1등 전국 1등. 아 괜찮겠어요. 아 진짜 1등이야. 제가 TV에서 본 누룽지야? 아니 오징어 순대랑도 다르네. 와 침 나와요. 야, 엄청 침 나와. 이건 진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먹어. 아니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간이 돼 있고 안에 땡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얼큰하고. 일단 제일 맛있는 점들을 먹을까요? 중간 점. 이거 이거 지진 거 이거 먹어라 이거. 와. 지져져 있네. 뜨거워요? 따뜻해. 야 뜨거워. 와. 와. 여기 먼저 먹을 수 있나? 먼저 먹어야 돼, 아무 사람이. 어때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무 사람이. 너무 맛있습니다. 와. 야, 소름돋아. 네. 촬영. 네. 소름돋아. 소름돋아. 아, 너무 맛있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응. 진짜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지. 이거 그냥 오징어 순대랑 이런 거 달라. 그리고 겉은 누룽지인데 안은 찰밥 같은 느낌이야. 다른 데서 먹어도 이 맛은 안 나. 그러네, 그러네. 라면인가요? 감사합니다. 와, 냄새가 진짜 좋다. 여기는 당맛이랑 해물맛 같이 날 수가 없어. 시원해.
장칼국수도 맛이 아예 달라. 굳이 해물 해물맛 강하지. 그지 맛이 특이하지. 진짜 못된 녀석이다. 진짜로. 와, 이 라면 국물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뭐야? 계란, 계란. 와, 밥이랑 들기름 한 숟갈. 어머니 덕분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좋네요. 아니 도현이 형 여기 자주 왔으면서 왜 나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어? 우리도 그 두부집 남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잖아. 아, 그런 느낌. 진짜 미쳤어. 진짜로 진짜로. 형 하나 둘 셋 하면 후루룩 한 번만 해줘. 괜찮아? 이거 자꾸 하나 둘 셋 하면 후루룩 이렇게 한 번만 해줘. 아 면치기 면치기.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너무 맛있게 드셔서 지금 이거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냥 드셔주세요. 그냥 드셔주세요. 맛이 어때요? 너무 클로즈업 언니. 사람 괴롭힌 데 1등. 맛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맛이 어떠세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그냥 드셔주세요. 국물 좀 마셔주세요. 사장님 지금 뭘 요리하고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너무 감사해서. 아,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재밌긴 재밌지.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다 되게 상대방이 착해져. 네가 왕이 되지, 네가 왕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한테 불복하지, 나. 자, 인자한 표정. 사장님도 옷 깜짝. 아, 너무 행복하다. 눈 뜨자마자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지금. 다들 맛있게 드시니까 기분 좋다. 돌리시죠. 갑니다. 2 5 아, 근데 이렇게 우리 되게 좀 귀엽다. 이렇게 오늘 뭐 평소보다 많긴 하지만 좀 집중 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5 아, 높아. 난 거 같아. 형! 어, 요즘 경수 형 많이 나와. 나이스 제로. 계속 나오네. 9. 9. 5. 0. 4. 오. 바보네, 우리. 처음 본 맘이 나가지고. 4. 여지 없다, 여지 없어. 잘못, 많이 잘못됐는데? 오! 8. 오! 8. 나다, 나야. 5, 7. 56. 와, 높은 거 두겠다. 시원하게 영 만들게요, 그냥.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미쳤어. 영을 만드는 사나이. 제로값을 만드는 사나이야. 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여기 저기 여름에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희 올 때마다 비 오고 해가지고. 아 못 들어갔어? 여기까지 잤어요. 네, 오늘 형 오늘 처음 가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야 되네. 그래 물놀이나 해 뭘. 아니 물놀이 할 시간이. 그럼 오늘 그냥 래프팅이나 가자. 여기 이제 왔는데. 형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 오늘 형 계실 때 해야 될 일 많아요. 아 여기 왔구나. 어... 너무 좋다 여기.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여기 펜상에서 먹었는데 형님 이런 여유는 아예 없어요. 처음 없었어? 아예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많다. 자 이제 광수가 맛있다. 짬뽕 맛있다. 맛있네. 다 맛있어요. 짜장면도 맛있어. 너무 명품이야. 전문가 분이 해주시는 거.
그래도 애들 때문에 항상 불편. 무슨 소리야? 무슨 머리였어? 맛있다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러게요. 우리 왜 여기서 이제 처음 먹었을까요? 형 농사는 아예 모르세요? 농사는 아예 모르세요? 아예 모르지. 난 뭐 하라고만 해. 가기 좀 집에 가고 그냥. 큰일 났다. 집에 가시겠는데요 형님? 그럼 오늘 할 일만 내려도 봐. 잡초제거, 꽃심기, 그리고 물주기. 꽃은 몇 송이 다 왔어? 한 250. 200개. 200개 심어야 돼? 네. 적당히 사지 왜 이렇게 200개나 샀다. 오늘 저희 그것만 할 줄 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니까 40개씩 해야 돼. 오종사부로 낚시도 저녁에 해야 된대요. 응? 이제 형이 매운탕 드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근데 너무 많다 할 일이. 항상 근데 형님 이번엔 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일이 터져요. 잡초가 제일 빡세네. 네. 형 잡초 근데 저거 못 할 것 같아요. 다. 나는 뭘로 괭이로 해야 돼. 저 아까 긁어봤거든요. 안 뽑혀요. 우리 낚시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낚시야? 저거 네 줄 뽑은 거 있잖아요. 손으로 했는데 한 줄에 한 시간 걸렸대요. 그러면 저거 다 하면 거의 뭐 한 50시간 걸릴 텐데. 이거 지금 보니까 갱이로는 죽어도 안 돼. 뿌리채 뽑아야 손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저거. 아, 손으로 야, 뽑아야 돼? 이거 지금 좀 쉴 때 기계 알아봐서.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러셨대요. 저 정도 잡초면. 사실 이거 알았으면 잡초 계속 제거했을 텐데. 무조건 제초. 무조건 제초 뿌렸지. 그거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잡초 키우려고. 아, 잡초를 키우려고 했어? 너무 횡하니까, 흙 빠치니까. 흙색이 좀 더 예쁘니까요. 네. 누구 머리였어, 그거? 광주.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였던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수춘 진짜... 치고, 수춘 치고요. 와, 거기 좋게. 난 잡초를 키운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너의 그 무식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생고생하네. 잡초 우빈이가 심장을 했어요. 어? 제가 우빈이가 뽑아서 갖다 심은 것도 있어요. 잡초 아니고 꼴. 거 봐, 이게 여기서 또 지금 네 명 있는데 그것도 이간질하고 완전히. 아, 이간질. 아, 이간질이 아니라 우빈이가 심은 게 실제로 저기 죽어 있어요. 그건 꽃, 그냥 꽃. 그거 꽃이야? 너 이렇게 인상을 쓰고 쳐다봐? 아닌데 문제는 못하면 못 보내? 집에? 안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근데 형 저게 남아있으면 또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촬영 들어가는 애는 못 가고 없는 네가 와. 오면 저 혼자 나오지 뭐 경수나 기방이면 같이. 혼자 좀 와. 소순수 뭐 바빠? 광수형 진짜 안 바빠요. 그래. 너무 안 좋아. 야, 야 우빈아 너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었구나 지금. 야 너. 든든한지. 내 건데. 너 거 다 먹고 왜. 너 이거 도둑질이야. 넌 진짜 도둑질이라고. 너 딴 데 가서 보여줘. 우빈이랑 주얼리 화합은 못 듣겠다.